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이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영어공부의 열심입니다. 제가 튜터링 어플로 전화 영어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튜터링에서 토픽 선택하는 법이나 어떤 선생님과 수업을 해야 좋은지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미니 Q&A는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 제가 선생님을 고르는 기준,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선생님 몇 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수업하는 선생님 베스 선생님이세요. 베스 선생님은 뉴욕 출신이시고 지금 뉴저지에 사시고 저랑 처음에 레벨 테스트 할 때부터 만났었고 그때 베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튜터링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스 선생님이 자주 접속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제가 베스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을 고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선생님들 프로필을 살펴보고요. 한번 수업해보고 싶다 이런 선생님은 이렇게 하트를 눌러가지고 즐겨찾기 추가를 해놔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의 튜터에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고를 때 보는 기준은 처음에는 프로필을 읽어봐요. 이 원어민 회화 경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전공은 뭘 하셨고, 어디서 사시는 분인지 이런 걸 자세히 읽어보고요. 그리고 후기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튜터링에서 오래 일하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저는 최신 리뷰 순으로 한번 읽어보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중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음질이 좋았지만 지금은 음질이 조금 끊긴다 이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저는 리뷰를 볼때 음질이 약간 끊긴다든지 잡음이 있었다든지 하는 선생님들은 연결하지 않습니다. 음질이 좋은 선생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선생님들은 빼놓고요. 리뷰가 좋은 선생님들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튜터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세하게 써주시거든요. 그거를 읽어보고, 아, 이 선생님 괜찮겠다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글로벌과 네이티브가 있고 가격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만족도는 어땠는지, 처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네이티브 둘다 이용을 해봤고요. 글로벌 선생님은 보통 필리핀 선생님이시고, 네이티브 선생님은 북미 선생님이나 아니면 유럽권 선생님이세요. 유럽에 사시는데 영어가 자유로우신 분들. 근데 장단점이 있고요. 필리핀 선생님들은 제가 몇번 수업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 영어 회화 수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튜터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를 잠깐 들으시고도 L 발음이 이상한데 R 발음이랑 L 발음이 구분이 안 가네. L 발음을 할 때는 혀를 이 암, 이에 붙여야 돼. 이런 식으로 정말 그 필리핀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튜터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이티브 선생님들 중에서는 프리토킹을 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 경력이 많으셔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때 문장을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그런 분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저는 둘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전화 영어 안에서 레벨별 구분이라던가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미리 주제가 있는 건지 고민되네요. 이 튜터링의 좋은 점이 이 안에 토픽 카드가 있어서 토픽 카드를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주제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토픽 카드 자체도 레벨별로 잘 나눠져 있어요. 입문, 초급, 중급, 중고급, 고급, 레벨 테스트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입문자의 경우에는 What's your name? 그리고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선생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토픽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토픽은 저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미드라든지 영어 소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런 토픽을 제가 찾아가지고 하고요. 슈츠라든지 이런 제가 보는 미드들 있잖아요.
그런 미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토픽을 고르는 편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선생님을 몇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진 선생님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진 선생님은 한국말이 가능하세요. 네, 한국말이 가능하다고 써있지만 저는 진 선생님과 한국말로 얘기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수업이 시작이 되고 나면 바로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하게 되기 때문에 한글로 얘기할 정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도 영어로 버벅버벅하게 되지 모르는 순간에 한국말로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돈을 내고 영어 수업을 하려고 듣는 거니까 최대한 꼭 참고 영어로만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진 선생님은 우리가 수업할 때 제가 틀리게 말하는 문장들을 꼼꼼히 적어두시고 리뷰에 맞는 문장을 적어주세요. 너무 정성스럽게 적어주셔가지고 저도 그거를 다시 보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너무 감사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레베카 선생님 추천하고 싶은데요. 레베카 선생님은 보스턴 출신 선생님시고 굉장히 활달하고 친절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 주시고 맞장구 쳐 주시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일단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선생님이시고 자꾸 대화를 이어 나가려는 그러니까 공통된 화제를 자꾸 찾아서 질문을 해 주시는 스타일이어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N 선생님도 되게 친절하세요. N 선생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N 선생님은 수업할 때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편이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도 잘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스타일이시고, 나중에 수업 리뷰에다가 오늘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만 고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약간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다 틀렸다 그러면 되게 주눅들거든요. 근데 N 선생님처럼 괜찮아 근데 하나만 고쳐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 있죠? 이런 선생님이 저는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자꾸 수업하고 싶고 그래서 N 선생님 추천해 드릴게요. 다 여자 선생님인 것 같아서 토마스 선생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출신이시고 옥스포드 출신이시래요. 그래서 영국 액센트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토익 시험에도 영국 억양, 호주 억양, 캐나다 억양 다 섞어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외국에 나가보면 네이티브 그 미국인 억양보다 자기 나라의 액센트를 가진 영어 발음들을 훨씬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것도 여러분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토마스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시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영국 억양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무섭지 않게 수업하실 수 있으니까 토마스 선생님이랑도 수업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튜터링 전화 영어 원어민 회화에 대해서 미니 Q&A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무료 체험이라도 꼭 한번 해보시고 저는 아이패드가 갖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패드랑 결합 상품으로 1년 수강권을 끊었어요. 저처럼 아이패드나 뭐 이거 있죠? 이런 거 갖고 싶으시면 그렇게 결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랑 꾸준히 영어 공부 같이 해 보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